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지붕 없는 미술관으로 유명한 예술의 섬 고흥의 연홍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연홍도는 전체를 돌아보는데 1시간도 안 걸리는 작은 섬이지만 섬 전체가 예쁜 그림과 조형물로 볼거리가 가득한 예술의 섬으로 유명해졌는데요. 섬 안에 실내 미술관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가 벽화로 이루어졌고 해안가를 쭉 따라 있는 멋진 조형물들이 눈을 즐겁게 해준답니다. 앞에 보이는 작은 섬이 연홍도인데 배는 하루에 7회 운행되고 5분도 안 돼서 도착하네요. 섬 마을 입구부터 보이는 예쁜 뿔소라 조형물이 눈을 사로잡네요. 배가 정박되어 있는 바다 자체만으로도 그림 같은 풍경인데 멋진 조형물들이 줄지어 있어요.
전라도의 위인 이순신 장군과 책 읽는 아이 동상이 있는 해교였던 이곳은 현재 갤러리 카페와 미술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선호남 관장님이 15년 동안 이 섬을 예술의 섬으로 가꾸신 거랍니다. 연옥미술관에 전시된 그림 중 가장 마음에 드는 김진태 작가님의 말 그림들이에요. 40년 동안 말도 기르며 타셨다고 하는데 작품 하나하나가 생동감이 있고 화려합니다. 지붕 없는 미술관 안에 지붕에 있는 미술관은 1년에 10번 작품 전시를 꾸준히 한다고 하네요. 지금도 섬은 화가이신 관장님 열정으로 예술의 섬으로 계속 가꿔지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한 예술의 섬 연옥도 완성이 되면 어떤 모습일지 더욱 궁금해지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